아령? 너 정말 아령이니? 네. 경이 언니 딸? 네. 세상에. 지금 어디니? 집이요. 집 어디야? 내 바로 갈게. 아니요.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먼저 만나 뵙으면 하거든요. 어디서? 이쪽으로 올래 그럼? 아이 가만있어. 오늘은 너무 늦었구나 진짜. 내일 바빠? 아니요. 전 괜찮은데 일요일날 나오실 수 있어요? 저기 청담 빌딩에 레스토랑 있거든. 예, 알아요. 그래, 거기서 만나자. 4시. 낮에는 어디 경조사 들릴 때 있고. 네. 예, 저기 엄마 건강은 어떠시니? 괜찮으세요. 넌? 아유,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. 4시? 예, 들어가세요. 우리 동생 친구요? 목소리가 아주 곱고 교양 있는데. 저기 우리가 할머니 좀 모시고 나가. 왜? 엄마가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정답게 무료 조성 좀 해본다고 할머니 좋은 데 모시고 가래. 얼로 가지? 저녁은 먹었고. 내가 인터넷으로 영화표 다 예매해놨어. 저 약혼 씨 강남 빌딩에서 할까요? 저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할까요? 호텔은 피하고 강남 빌딩에서 하는 게 무난할 것 같은데. 거기도 좋아. 식구들끼리만 조촐하게 해요. 양가 뭐 친척들도 별로 없고. 네. 아니 회사에서는 진짜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어? 네. 아이고, 저 깜찍한 거. 할머니, 모처럼 나오셨는데 저희랑 얼른 가실 데 있어요. 어딜? 비밀요. 실망 안 시켜드릴게요. 나만? 네, 차 두 대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오늘은 할머니만요. 아유, 할머님 피곤하셔. 피곤 오히려 풀어드리려고 그래요. 니들 무슨... 깜짝쇼 하려는 거야. 뭐야, 내 생일도 아닌데. 일어나세요. 어떻게 나 먼저 일어나도 되나? 아, 저희도 가야죠. 아유,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. 초저녁인데 좀 더 계시다 가셔야죠. 그래, 더 있다들 와, 천천히. 할머니 가세요. 그래, 그래, 가자. 사람이요, 네. 웃는 게 그렇게 좋대요. 그렇지, 엔돌핀 나오고. 예, 그래서 할머니 뭐처럼 실컷 웃게 해드리려고요? 어떻게? 그게 쉬워, 웃는 게?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있다고 하거든요. 되게 웃긴데요. 그래? 하긴, 영화 본 지도 꽤 됐네. 좋다, 가자. 저 우리 기사 스탠바이 해놨으니까 마음 편히 잡으세요. 저 사모님도 예. 아유, 안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놨네. 여자들은 안주 먹는 재미로 술 마시잖아요. 사장님, 사모님 왜 이렇게 갈수록 멋있어지시는 거예요? 멋있게 뭐가 멋있어요? 아유, 사장님은 꼭 반대로 얘기하시지. 반대 아니고 이는 진담이야. 본인만 멋있고 잘생긴 줄 알아. 술이나 마셔. 자, 오붓하네요. 야. 아, 여보, 조명 좀 낮춥시다. 그래. 이혜영 아빠는 너무나 자상하셔. 노후 대책이죠. 늙어 구박 안 당하려고요. 저 사장님은 캐바레 같은데 한 번도 구경 못 하셨죠, 당연히. 예영만 가봤어요. 아유, 저야 배운데 어딘들 안 갔겠어요. 별대서 다 촬영했죠. 그리고 우린 이랑 가끔씩 한 번씩 가요. 어머, 사람들 알아볼 텐데. 아이, 뭐 적당히 코디하고 안경 쓰고 그러면 몰라요. 그리고 또 그런 데는 어둡고요. 아, 참, 이 집은 재밌게들 살아. 아니, 사모님은 왜 재밌게 못 사세요? 사장님, 골프만 치시지 마시고 두 분이 한 번씩 시간 가지세요. 이 사람 노는 거 안 좋아해요.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. 언제 놀자구나 해봤어요. 괜히 나한테 씌우고 핑계 대지 말아요. 세상에 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.
그러게요. 제일 가깝고 잘 지내야 할 사이가 부부예요, 사장님. 오, 사장도 기분 나면 노래도 잘하시고 어? 스텝도 어? 좀 밝잖아요. 어, 예, 예, 예. 그래요? 어, 그래. 음악 좀 틀어요. 어, 그래. 사장님, 저 한 곡 추시죠. 아, 그러지 마시고 사모님 손 잡고 이리 나오세요. 아, 그래요? 저, 저희만 있는데 어때요? 아니, 그 애영 언니하고 같이 추라고 우리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. 아, 참. 어서. 아주 보는 사람 넋이 나가는구만. 내려가세요. 예, 예. 아, 무슨 저 예영 엄마구나. 안 몇십 년 산 마누라랑 무슨 춤을 춰. 그냥 어서도 추시라니까. 아유, 참 너무 빼신다. 지금 뭐 몇십 년 안 살았어요? 완전 신한 여자가 춰야 보는 맛도 나고 춤 맛도 나는 거예요. 아유, 참. 왜 안 자고? 그깟 춤 한 번 같이 안 췄다고? 예영 엄마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망신스러웠는지 알아요? 아, 그게 뭐 망신이야. 내 성격 몰라 몇십 년 살고. 알죠. 대한민국에서 마누라 구박하고 무시하는 거 1등 아니에요. 참, 내가 쑥스러워서 그랬지. 내가 숙기가 있어? 무슨 끼가 있어? 누가 제비 노릇하라고 등 떠밀었어요? 집에서는 찬밥 취급해도 남들 앞에서까지 그러는 거 정말 속상하고 가슴 아파요. 그래, 내가 잘못했어.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음악도 틀어있겠다. 우리 춤 한번 출까? 아, 됐어요. 어, 달빛도 좋은데 이리 와. 자, 이리 와, 이리 와. 나보다 보면 멋질러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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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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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왜 이래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야, 난 뭐야 이거? 야, 아이 정신 차려,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? 야, 정말 살다 진짜 이거 나하고 얘기 좀 하자. 오늘 나왔다 들었는데 심수정 네 작품 출연한다며? 왜 그래? 그러지 말라니까. 작가가 이미지 맞으면 쓰는 거야. 너가 이미지 때문에 써? 그럼 내가 뭐 머리채라도 잡을까 봐? 그렇게 내 손 안 더럽혀. 아리영, 엄마 말 듣고 지금이라도 바꿔. 바꿀 이유 없어. 엄마 그냥 내 문제 알려고 하지 말고 나 믿고 맡겨. 난 그쪽하고 너 연결되는 거 정말 싫어 그래. 걱정 마. 아무 내색 안 해. 내 본명도 안 밝힐 거고 혹시 뭐 연습에 나가봤자
나 사고 한번 나서 얼굴 고쳤기 때문에 어렸을 때 모습 기억도 못해. 스스로 가슴에 못 박는 역할 어떤 꼬라지로 하나 그냥 한번 보고 싶어. 정말 약속해? 응? 약속해. 작가가 이래서 이 사람 피하고 저래서 저 사람 안 쓰고 그럼 작품할 사람 없어. 아무래도 나이 엇비슷하고 같은 은시고 하면은 혹시나 싶어 캐볼지도 몰라. 캐봤자 무서울 것도 없고. 나 이런 모습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아. 그래, 이해 못하니? 나 좋아해? 참. 왜 대답 안 하고 웃어? 우리가 뭐 선 봐서 만났니? 싫으면 벌써 헤어졌지. 질이 문제지. 얼마만큼 좋아하느냐. 뭐 무게로 달아줘? 길이로 재줘? 둘 다. 난 미국 사람들 보면 청혼할 때 하나같이 무슨 공공장소나 친구들 모아놓고 갑자기 무릎 꿇으면서 결혼해달라고 깜짝 쳐버리잖아. 응. 그때 여자들은 몸에서 펑펑 울고. 나 그거 진짜 닭살이더라. 어떻게 천편일률적 방법들을 써 똑같이 무릎 꿇고 다이아 반지 내밀면서 나와 결혼해달라. 하나같이 연극들하는 것 같아. 진지한 말 없이. 그래도 우리보단 나. 우린 그냥 같이 다니고 부모님들 다 아는 처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결혼으로 굳어졌지? 엄마 아버지들 어느 날이든가 식사하시다가 애들 그냥 결혼시킵시다. 그러죠. 가끔씩 생각하면 억울하고 속상해. 추억할 게 없잖아. 왜 없어? 5년이 다 추억이지.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 오빠 미워지려고 그런다? 살면서 좋은 추억 쌓아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. 그럼 나 앞으로 감동받을 일 있어? 응. 어디야? 캡? 이주왕입니다. 어제 나 나오고 뭐 안 좋은 일 있었냐? 애비가 뭐라 그랬어?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. 뭔지 나한테 털어놔. 난 네 편 아니냐, 은재나. 전 어머니 진짜 지금이라도 살고 싶지 않아요. 황혼이혼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. 아유, 왜 그래? 또 뭔 일인지 얘기해봐, 어서. 어? 어머님 나가시고 꼬냑 한 잔씩 했어요. 예영 엄마가 사모님 왜 이렇게 갈수록 멋있어지는 거냐고 그랬거든요. 인정하기 싫으면은 그냥 적당히 웃고 넘어가든지 하지. 그 말 딱 받아가지고 멋있기는 뭐가 멋있냐는 거예요. 속상해도 내색 안 하고 참았어요.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그랬는지 춤들을 추자고 그러더라고요. 부부끼리 출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예영네는 그렇게 다정이들 추는데 이는 싫대요. 애비는 워낙 그런 건 별로 아니냐. 밖에서는 노래도 하고 스텝도 한 번씩 밟고 그런다고 은국장이 그러던데요. 그리고 그냥 싫다고 그러면 누가 뭐래요. 예영 엄마가 춤추는 거는 그냥 완전히 넋이 나가가지고요. 술이 코로 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몰라요. 그 눈빛 진짜 내가 영원히 못 잊어. 아리요? 네. 세상에 세월 흐른 것 봐. 나 기억 안 나니? 네. 이모라고 불렀잖아. 영춘이 이모. 눈은 똘망한 게 그대로고 길에서 보면 전혀 몰라보겠네. 주문하시겠습니까? 우리 아주 저녁 일찍 먹을까? 지금 어떡해요? 그냥 음료수 차 되죠? 예. 헤이즐넛. 예. 저도요. 어렸을 때하고는 많이 틀리죠? 그래도 눈은 똑같아. 초롱초롱한 게.
교통사고 한번 당했어요. 얼굴 쪽을 좀 많이 다쳐서 달라졌어요. 저런, 다른데? 한 8년 됐는데 괜찮아요. 그래도 여전히 이쁘다. 결혼은 아직 안 했지? 네. 근데 미국에서는 언제 온 거야? 중학교 때요. 저희 엄마하고는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?